자, 시간이 됐으니 이제 뭐 시작하죠. 이미 예고한 대로 우리가 폴리테이아 읽기를 이번 주는 쉬고, 그리고 박지원 교수 국가 역집원 뒤에 텍스트 읽기, 히라버 텍스트 읽기와 관련해서 줄을 모아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히라버 단어, 히라버 개념을 히라버 철자로 표기를 하신 것도 있어요. 저 뒤에는 우리가 읽는 본문과 각주에는 라틴 활자, 우리들한테 익숙한 현대 영어, 독어, 불어 라틴 활자로 히라버 활자를 바꿨죠. 그런데 저 뒤에 텍스트 읽기와 관련해서는 히라버 활자로 된 어휘를 쓰시기도 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폴리테아를 읽는 그 중간에도 히라버 개념이나 히라버 단어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폴리테아 3권을 비교적 일찍 한주 먼저 마실 수가 있어서 이번 주에는 히라버 읽기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평생에 걸쳐서 어떤 외국어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죠. 근데 그걸 맞히기가 참 어려워. 저도 대학 시절에 중국어에 도전해 본 적도 있었고, 불어에 도전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두 학기를 넘기질 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아, 그렇게 참을성이 없었나? 좀 계속 하지. 그래서 하나의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다, 하나의 외국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여러분이나 나나 앞으로 이 어떤 외국어가 됐든지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치매 예방에도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인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부가 누워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하듯이 산 이름 대기, 강 이름 대기, 그렇게 밤에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나중에 치매 증세가 왔다고 하기도 하고,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만일 이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나는 치매 예방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히라버와 라틴어를 묶어서 고전어라고 합니다. 서양 고전어. 수많은 외국어가 있지만 특히 히라버와 라틴어를 묶어서 고전어라고 하는데, 서양 고대 세계의 언어는 히라버고, 서양 중세 세계의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히라버가 먼저, 그 다음에 라틴어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서양 고대 철학을 공부한다, 이해하고 싶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당연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는 히라버로, 서양 고대 세계에. 또 서양 고대 사, 헤로도토스, 투클리데스, 당연히 그들의 저서는 히라버로. 또 서양 고대 문학,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히라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세도 마찬가지. 중세는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고. 이 지역 출신의 한강이란 작가가 있죠. 한강.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많이 냈는데, 히라버 시간이라는, 그걸 중편이라고 해야 될지 장편이라고 해야 될지 많이 두껍진 않아요. 중편, 장편. 히라버 시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 저도 한번 읽어봤어. 근데 거기 안에 보면 히라버 공부하는 게 나와. 그 남녀 중에 남자가 히라버 강사야. 근데 한강이 히라버를 배운 적이 없고는 이런 소설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작가 한강도 언젠가는 아마 히라버 공부를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히라버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너무도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에는 당연히 히라버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대학에서는
이 대학에 와보니까 히라보 라틴어가 없었어요. 예, 그거를 새로 만들었어. 20몇 년 전에 이 대학 와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없는 과목 새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아마 시도 안 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죽는 줄 알았거든. 그때 이미 다른 교수들하고 다 의상하고 다 이제 저 인간 다시는 안 본다 뭐 이렇게 됐어. 아니 와 보니까 무슨 커리큘럼이 있는데 10년째, 20년째 커리큘럼에만 이름이 있고 개설된 적이 없는 과목이 많아. 그런데 히라보 라틴어는 없어. 그래서 그걸 없는 걸 새로 만들었죠. 근데 10년째, 20년째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한 번도 최근에 강의한 적이 없는데도 담당 교수가 다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에? 관련 교수, 담당 교수가. 근데 내가 새로 만들려면 기존에 있던 과목을 바꿔야 돼. 없어지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10년째 개설 안 되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속으로 어이, 저 저거 내 과목을 가져가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만드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한번 만든 뒤로는 너무도 다행스럽게 20몇 년 동안 폐강되지 않았어요. 근데 히라보 라틴어가 대학의 정규 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이 그 많은 4년제 대학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 히라보 라틴어가 정규 과목으로. 정규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의하는 대학이 몇개더 있고 아예 정규 과목으로 학점을 딸수 있는 정규 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이 다섯 개 이내. 그래서 내가 그거 만들 때그 무렵에 어떻게 총장하고 학과 교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총장한테 그랬거든. 전남대학이 히라보 라틴어 만들면 랭킹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지금이나 예나 그 대학 순서 서열 그걸 따지는데 랭킹 5위 들어갑니다. 히라보 라틴어가 정규 과목으로 개설된 대학은 딱 이러면 랭킹 5위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안할 거냐? 그래서 이제 내 목숨을 불사하고 이제 만들었잖아. 다행히도 학생들이 호응을 해줘서 폐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강의하다가 끊임없이 히라보 라틴어를 듣는 게 좋겠다. 히라보 라틴어를 권유를 했지. 다른 과목 강의하다가도. 그나마 그게 폐강된 적이 없어서 내가 이제 학회, 철학 교수들이 다 모인 학회 가면 그게 나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였어. 당신네 대학에 히라보 라틴어 있어? 없지, 없지. 어? 우리 대학은 있단 말이야. 그것도 폐강되지 않았다. 30몇 명씩 온다. 그러면 전부 부러워서 어쩔 줄 몰랐죠. 내 분야에서는 그랬던 과목이 이번에 폐강됐잖아. 내가 평소에 한 말은 히라보가 폐강되면 나는 대학에서 물러난다. 명예퇴직한다. 그랬더니 대학원 내 분야의 학생이 대학원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폐강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선생님 그렇게 쉽게 폐강되면 물러난다. 언제라도 폐강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다가 폐강되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이 분야 대학원 학생은 지도교수가 없으면 아이 눈물을 써야 되는데 에?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간절한 대학원 학생의 바람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비겁한 타협을 했죠. 연속 2회, 연속 2회 폐강되면 내가 물러난다. 설마하니 내가 정년퇴임 할 때까지 연속 2회까지 하겠냐? 한 번도 안 됐는데.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폐강이 된 거예요. 9명. 그런데 대학이 교양 과목, 전공 과목 해가지고 몇명 이내면 폐강이다. 히라보는 9명이 적지 않아, 괜찮아. 9명 가지고 수업하면 돼. 과목의 성격상 뭐 내가 하는 다른 과목은 철학과 전공 과목인데 89명, 90명도 놓고 강의하지만 아, 히라보는 9명 데리고 강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기계적으로 숫자가 안 된다고 폐강을 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학교 토론방에다가 이 사연을 올렸지. 응? 그랬더니 뭐 총장도 전화하고 경호처장도 전화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일을 왜 하냐 말이야. 다음 학기에는 꼭 보호 가치가 있는 과목, 무슨 과목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음 학기에는 그럴 일이 없도록 꼭
해설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벌써 제가 정년퇴임에 가까워왔단 말이지. 그래서 연속 2회 폐강돼가지고 정년퇴임 저 명예퇴직하는 꼴은 보지 않고 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고대 세계, 서양 고대 세계를 이해하는 통로는 히라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히라보를 공부하는 것. 기본적으로는 히라보로 된 텍스트를 읽는 건데 이제 그것의 준비, 예비 단계로서 우리로서는 최소한도 히라보로 된 단어, 히라보로 된 개념을 히라보로 된 것을 읽어낼 줄 아는 것. 이 정도는 어려움이 아니야. 오늘 딱 두 시간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 표부터 봅니다. 표. 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독일의 고등학생들의 히라보 교재에서 땄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내가 설명하기에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재는 영어로 된 교재예요. 하버드 출판부 우리나라에서 히라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썼던 영어로 된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쪽도 요 히라보 알파벳 표가 있는데 그보다는 이게 훨씬 나.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걸 했어. 그런데 이제 이 독일어로 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 표 위에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한번 오랜만에 제가 독일어로 된 문장을 읽고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려본단 말이야. Das griechische Alphabet besteht aus folgenden 24 Buchstaben. 별거 아니에요. 히라보 알파벳은, 알파벳이란 말은 영어에도 독일어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히라보 알파벳은 다음과 같은 숫자가 24가 나오죠? 24 철자로 되어 있다. 철자로 구성된다. 히라보 알파벳은 24 철자로 이루어져 있다. 히라보는 소리 글자입니다. 표음 문자야. 소리 글자인데 히라보가 24 철자다. 그럼 철자는 이제 자음과 모음인데 자음과 모음 모두 정확하게 미리 얘기하면 모음 7개에다가 자음 17개. 그러면 한글은요? 한글. 아까 이제 오시기 전에 훈민정음 어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고 쓴 어제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고 시험도 자주 나오는. 나란 말씀이 달아 등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이르고 홀배이셔도 뭐 이런 거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들 때는 28이었어 근데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4개가 탈락하고 24 자음과 모음 24 어라 히라보고 똑같네 히라보고 똑같네 소리 글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영어는요 영어 A, B, C, D, E, F, G. 영어. 영어는 조금 많아. 26개. 그러면 소리 문자는 24개에서 28개면 웬만한 소리는 다 표기한다.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영어, 한글, 히라보. 히라보는 이제 우리가 히라보 알파벳을 순서대로 볼 텐데 모음이 7개고 자음이 17개니까 모음만 대문자의 동그라미를 쳐볼 겁니다. 그러면 7개가 모음이다. 그리고 나머지 17개는 자음이다. 이 히라보 알파벳을 그리스 사람들은 페니키아로부터 들여옵니다. 페니키아 사람으로부터 배워왔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오늘날 서양 문화, 서양 예술, 서양 학문의 출발지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가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부터 받아들여서 그거를 잘 발달시키는 게 많아. 이 알파벳도 사실은 페니키아로부터 배웁니다. 그게 언제냐? 기원전 8세기.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알파벳이 없었죠. 그리스에는 알파벳이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BC 8세기에 페니키아로부터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오게 됩니다. 문자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는 세로로 다섯 줄이야. 그러면 맨첫 번째 줄이 대문자입니다. 두 번째 줄이 소문자입니다.
영어 독어 불어 다 마찬가지지. 대문자, 소문자.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윗줄은 알파라는 대문자인데, 알파라는 철자인데 첫 번째 줄이 대문자. 그 옆이 소문자. 그 다음 가운데 줄, 가운데 줄이 표에 보시면 독일어로 아우스슈프라헤라고 돼 있죠. 아우스슈프라헤 발음인데 소리값, 소리값, 소리값. 한자로 음가, 음가, 소리값, 음가, 음가. 빨리 쓸래니까, 빨리 쓸래니까 안 써죠. 소리값, 음가입니다. 음가, 음가, 음가. 이 소리값이 난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은 우리들한테 익숙한 라틴 활자, 영어 독어 불어 라틴 활자로 이 이름이 들어가 있어. 거기 보시면 그 칸에는 독일어로 나멘 그랬어요. 나멘이 영어로 네임이야, 이름이야. 그러니까 라틴 활자로 이름이, 이 철자의 이름은 이렇다. 그리고 그 옆은 히라보 철자로 이름이 그대로 써 있어요. 히라보 철자로. 라틴 활자로 알파 그랬죠? 그 알파에 해당되는 히라보 철자가 알파, 그 뒤로 나와. 그거는 요 철자를 다 보게 되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자, 다섯, 세로로 다섯 줄이 무엇을 표시하는가? 몇 개를 이제 순서대로 같이 소리를 한번 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히라보 강의를 여는데 연년세세 그렇게 했는데 문제없이 다 따라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눈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각각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짝을 이룹니다. 아, 알파의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고 알파의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다. 짝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귀로는 소리값. 자, 그러면 첫 번째 24 히라버 철자 중에 첫 번째 철자를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봅니다. 알파. 알파. 알파는 대문자가 우리가 흔히 보는 영어 동굴의 대문자와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소문자는 얼핏 예전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영어 공부를 하면 예전에 지금은 뭐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합니다만 예전에는 중 1, 2학년 때 했죠. 펜맨십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어 철자 대문자 소문자 그것도 인쇄체 필기체 따로 펜맨십이라는 공책이 있었어요. 마치 음악에 5선지 악보가 있듯이 4선지가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름 요만쯤 되면 이제 하복을 입기 시작해. 그래서 하얀색 하복에 잉크 묻히고 다니면 중2야. 왜? 수업 중에 잉크병에다가 펜으로, 그래서 펜맨십이요. 그걸 썼어.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요 6월 7월에 의뢰의 하복 하얀 옷에 더군다나 중1이 얼마나 부잡스러워. 응? 여기다 잉크 묻히고 다니면 그건 여중 1학년 아니면 중1이었어요. 영어 공부 시장 그랬어. 지금은 그런 거 안 해. 왜? 아까 히라보도 마찬가지. 그렇게 인쇄체 필기체를 쓸 일이 없어. 다 이제 이렇게 인쇄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다 이렇게 펜맨십에 보면 네 줄로 해가지고 A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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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A는 오른쪽 위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걸 다 했었어요. 지금 히라보도 똑같은데 히라보도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쓸 일이 별로 없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히라보 그 대문자 소문자로 플라톤 폴리테아를 어떻게 한번 그 똑같이 쓰는 걸 뭐라고 해요? 그게 할 일은 전혀 없을 거란 말이죠. 눈으로 그냥 보는 거지. 그런데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그 순서가 다 있다. 철자에 쓰는 순서가. 한 학기에 걸쳐서 히라보 공부하는 수업에서는 제가 한 번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두 시간 만에 이걸 주파를 하니까 그것도 나는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필요한 히라보로 표기된 히라보 철자로 된 단어 개념을 정확하게 읽는 것, 그런 것이 목표라고 하면 이 철자 쓰는 순서 이런 것도 우리는 하지 않는다. 자, 알파. 이 알파는요 지금도 아, 이 중에서도 그리스 여행을 갔는데
그리스 여행에서 그리스 맥주를 마시고 싶다. 그래서 혹시 알파 맥주를 마신 분이 여기 있을지. 맥주가 알파야. 그럼 무슨 뜻일까? 이 맥주 최고란 뜻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미술 시간에 포스타 칼라 뭐 하는데 모나미 알파. 이 그림 물감 중에서는 이게 최고다 이거지. 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에이스, 에이 그러면 으뜸, 처음, 그 알파라는 이 철자가 24철자 중에서 맨 처음이고 아까 모음은 똥구멍을 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똥구멍을 쳐야 된다. 음가는요, 히라보 읽기는 영어 독어 불어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이 24철자를 하고 나서 요 다음 다른 자료 히라보 읽기를 할 텐데 기본은 이거예요. 히라보 철자, 히라보 알파벳 읽는 법은 생긴 대로 읽는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파죠. 이 철자는 모음인데도 반드시 아 소리밖에 안 납니다. 아, 이거는 너무 쉽지. 왜냐, 영어는요. 요게 요 A란 철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발음도 나오고 요 발음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처음 만나게 되는 단어라면 사전 찾아봐야 돼. 그래서 사전에 발음교가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A라는 모음이 앞뒤로 어떤 자음과 어떤 철자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 근데 히라고는 다행이다. 알파는 달리 발음되는 수가 없어요. 이름이 알파야, 알파야. 그러면 아야. 에 하나도 없어. 무조건 아야. 어유 쉽다. 쉬운 거라. 두 번째 철자 읽어봅니다.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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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도 대문자는 똑같아. 소문자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데요. 소문자. 아래에서 왼쪽 아래에서 위로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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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 알파, 베타고요. 베타도 이름이 베타야. 베타야. 어디에 있든지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비읍. 응? 영어의 비 어디에 있든지 비 비읍 발음이 납니다. 베타. 그리고 이건 자음이고요. 그러면 첫 철자가 알파, 두 번째 철자가 베타. 붙여서 읽으면 알파베타. 아까 독일어의 알파벳, 영어의 알파벳. 그래요. 영어, 독어, 불어의 알파벳이라는 단어는 히라보의 두 철자, 알파와 베타에서 왔어요. 이게 히라보 철자 공부하다 보면 처음 나오는 감탄사야. 아, 알파벳이라는 단어가 히라보 처음 두 철자를 부르는 이름에서 알파벳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이건 영어, 독어, 불어 다 마찬가지. 나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현대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등의 어휘와 문법에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는 히라보 라틴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학부에서 요즘 학생들은 이제 어려운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 국가에서 그 유명한 히라보 문장을 봤잖아. 훌륭한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히라보 공부가 훌륭한 건데 그 훌륭한 것을 많은 학생들이 기피하는 거지. 뭐 좀 쉬운 거 없나? 부담 없는 거 없어? 영어로 보는 세상, 영어로 보는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유인하려고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를 잘하고 싶은 학생. 히라보 라틴 해봐. 히라보 라틴 해봐. 그러면 영어, 독어, 불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문법과 어휘, 히라보 라틴어 문법 공부, 어휘 공부 하다 보면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의 어휘 문법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해가 훨씬 깊어지고 훨씬 커진다. 히라보 라틴어 공부하는 또 하나의 부가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어휘의 70% 이상이 히라보 라틴에서 왔어요. 알파벳이라는 어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알파와 베타. 세 번째 철자를 봅니다. 감마. 감마. 감마는 대문자는 대부분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소문자는 아까 이 수업 전에 벌써 물리 시간에, 수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서도 뭐 도형 같은 거 할 때 다음을 알파, 베타, 감마로 하자.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얼핏 봤어. 또 물리 시간에도 감마가 심심찮게 나와요. 무슨 뭐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감마선, X선, 렌트계선 할 때 감마선. 이때 감마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감마 소문자를 유심히 눈에 두어봅니다. 이게 나중에 히라보 읽기로 가면 감마가 매우 졸렬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 아래야 한글, 아래야 한글의 폰트야. 그런데 아래야 한글의 20년 전부터 나의 기초 히라보라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아래야 한글사에 무수히 보냈어. 메시지를. 그 폰트 좀 세련되게 바꿔라. 그런데도 그걸 바꾸기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자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쇄를 해놓고 보면 우리는 감마를 쉽사리 식별이 됩니다. 감마와 뭐가 아리아 한글 폰트에서는 뭐가 이상하냐면 뉘라는 게 있어요. 뉘. 영어의 N에 해당되는 철자인데 그래서 감마와 뉘가 지금 이 책만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감마와 뉘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데 아리아 한글 폰트로는 감마와 뉘가 괴상망치하게 되어 있다. 그 정도만 미리 염두를 두고 감마입니다. 감마의 음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 이것도 발음이 여러 가지야. 무조건 감마라고 그랬어요. 감마. 그러니까 이거는 예의 없이 우리의 기억 음가가 나옵니다. 이것만 있어. 영어에 이거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발음이 돼요. 그죠? 근데 감마, 이름이 감마니까 이건 기억 발음밖에 안 납니다. 감마.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최초의 세 철자야? 이건 이제 영어의 A, B, C야. 이게 히라보라도 똑같아. 알파, 베타, 감마도 모른다. 그러면 A, B, C도 모른다. 기본도 모른다. 그럴 때 책 제목에도 나와. 무엇 무엇의 A, B, C 하듯이 무엇 무엇의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기초.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히라보 철자 최초의 세 개는 마치 영어의 ABC처럼 알파, 베타, 감마. 그 코로나 이름 붙일 때 네? 코로나 델타 그게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사실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순으로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뒤로 더 안 나와서 다행이지 계속 내려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런데 어쨌든 그 히라보 철자 순으로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예. 오미크론까지 갔어. 오미크론 이후에 뭐 새로 변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행이지만 알파벳 감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해봅니다. 델타. 델타. 델타 대문자는 삼각형이에요. 이로부터 나온 지리 개념이 삼각주라는 겁니다. 삼각주.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 강이 특히 이제 나일강, 나일 델타. 그러면 삼각형 모양의 넓은 모래 충적터. 그래서 지리학에서 삼각주가 뭐 왜 어떻게 요 델타라고 하는 요 히라보 철자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걸 나일 델타. 그 델타를 우리가 삼각주라고 하는 델타. 델타는 마치 도형처럼 삼각형, 그게 델타고요. 델타의 소문자. 이것도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쓰는 순서가 델타. 이 델타 소문자. 근데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가 아니라 거의 전혀 없으니까 쓸 일이 델타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델타야. 그러면 이제 벌써 네 번째니까 짐작이 되겠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했는데 한글로는 디귿에 해당되는 자음입니다. 델타. 예 없이 델타. 그 다음 아까 알파에다 동그라미를 쳤다면 요거 이제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엡실론. 엡실론. 엡실론은 이름이 엡실론이에요. 엡실론. 엡실론. 자, 엡실론이에요. 엡. 그래서 에 발음이 나는 모음입니다. 이건 모음이다. 그리고 뭐 그 우리한테 익숙한 영어 독어 프로 영어의 이 대문자처럼 생겼어. 소문자는 작고 부드럽게, 작고 부드럽게 쓰면 돼. 대문자는 아주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이렇게 하시고 소문자는 작고 부드럽게 하면 된다. 그래서 생김새는 딱 영어의 이처럼 생겼는데 음가는 엡실론이 이름이니까 에 발음이 난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위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단모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히라버 24 철자에 두 쌍의 단모음 장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쌍밖에 없어. 다행이야.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 엡실론이 짧은 에고 그렇다면 긴 애가 있겠네. 긴 애가 있겠네. 몇 줄을 가게 되면 아, 몇 줄도 아니야. 두 줄만 내려갑니다. 두 줄만 내려가면 에타라는 게 있어요. 에타. 그 에타가 장모음 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쌍이야. 다행히 많지 않아. 두 쌍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엡실론은 단모음 에다. 여기에 해당되는 장모음이 에타다. 엡실론 에타. 요게 첫 번째 쌍입니다. 자, 엡실론 보셨고 그 다음 철자를 읽어보십니다. 제타. 제타. 제타는 뭐 영어 대문자가 영어 G, Z하고 똑같습니다. 제타. 다만 제타의 소문자는 이렇게 생긴 건 여기밖에 없어. 어? 그래서 한 바퀴 해서 아래로, 한 바퀴 해서 아래로, 한 바퀴 해서 아래로. 내가 한 바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두 바퀴 돌아서 아래로가 나오기 때문에 두 바퀴 돌아서 아래로. 여기는 한 바퀴 돌아서 아래로 하면 제타 소문자고 두 바퀴 돌아서 아래로 그러면 크시를 볼 건데 어쨌든 제타는 소문자 제타라는 제타 소문자는 여기밖에 없어요. 히라부밖에 없다. 이렇게 생긴 건 그래서 제타 소문자에 조심합니다. 영어 사전을 펼치고 놓고 보면요. ABCD 26개 철자에 각각 분량이 큰 차이가 나요. 어떤 철자는 어휘가 굉장히 많아서 한참. 저 뒤에 X, Y, G 여기는 철자가 얼마 안 돼. 제타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어 독어 불어에 이 Z, G로 시작하는 어휘의 거의 대부분은 히라버 제타로부터 온 어휘예요. 거의 대부분은. 아까 어휘는 한 70% 이상이라고 그랬어. 근데 예를 들어서 베타만 해도 히라버 라틴어에서 오지 않은 B로 시작하는 어휘가 제법 있어. 근데 제타는 이건 꼼짝 말아야. 거의 대부분 히라버에서 온 거다. 지금 대부분이라고 그랬어. 나중에 이제 어떤 철자에 가서는 99% 어디는 100%라고 할 건데 예, 상당히 많은 이 근데 원래 이 영어 독어 불어 Z로 시작하는 어휘가 많지도 않아. 근데 그게 다 히라보다 그러면 뭐야? 연조가 깊은 어휘다 그 말이. 연조가 깊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로 시작되는 철자를 들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드는 어휘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 그런 철자가 그 동물에 해당되는 게 히라보로 조에야 조에. 예, 그래서 이제 주니 조올로지 동물학 이런 단어들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 아 히라버 제타에서 왔다. 그리고 순서가 굉장히 앞이네. 영어 같으면 저 뒤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순서가 좀 다르다. 제타. 자음이고요. 음가도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 발음이 난다고. 그 다음 모음입니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모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돼. 생김새가. 자, 읽어봅니다. 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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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타는 바로 앞에 엡실론하고 짝을 이루어야 돼. 엡실론 단모음 에. 에타 장모음 에. 여기 한 쌍이야. 뭐에 조심해야 되느냐? 생김새에 조심해야 돼. 생김새가 꼭 영어에 H 이렇게 돼 있어. H와 아무 상관없어. 요걸 이제 옛날에 어떤 뭐 광고에 나왔나? 무늬만 H. 무늬만이란 말 딱 써야 가지고 무늬만 H다. 어. H에 현혹되면 안 돼. 어, 이거 모음이야. 히라버에서는 이거 모음. 당연히
영어 H는 저음이요. 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발음을 내는 철자가 히라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발음을 내는 히라보에만 있는 방식을 나중에 히라보 읽기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H 음가를 내는 저음이 없네? 다 보면 없어. 24개를 다 보면. 그래서 이 H 발음을 넣으라 마라 하는 히라보에만 있는 독특한 장치, 그걸 이제 한자식으로 누가 간기식, 연기식이라고 표현한 히라보에만 있는 장치가 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요 생김새에 현혹되면 안 된다. 요거는 히라보에서는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고 에타, 장모음, 에다. 소문자도 히라보에만 있어. 소문자도. 그러니까 이거는 대문자, 소문자 전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전부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에타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예, 철자로는 세타 읽어봅니다.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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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는 수학에서 지긋지긋하게 봤어. 세타. 그래서 대문자는 조금 큼지막하고 큼지막하고 좀 선명하게 하시고 소문자는 좀 작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시면 돼. 이러면 세타야. 그래서 세타는 TH 음가가 TH로 시작하는 영어 토고 불업 이건 100%예요. 아 이게 내가 수업 중에 이거 했다가 내가 큰 콜 한번 당해. 한 학생이 예, 아닌 거를 딱 되는 바람에 내가 예, 그래서 이제 바꿔야 돼. 99% 예. 그러니까 아 TH로 시작했어? 왜? 세타라는 철자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많은 거야. 어. 이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100%라고 한참 했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손 들고는 이거는요 하는 바람에 내가 아주 어우. 그래서 이제 99% 딱 바꿨지.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거는 100%라고 내가 여전히 할 건데 요거는 이제 큰 콜 한번 다행. 그 학생이 한 거는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요런 단어, 요런 단어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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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라는 TH. 예? 여기서 왔구나. 그다음에 세타.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어의 TH는 맨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원어민 발음도 들어보게 하고 입을 가리고 뭐 혀가 뭐 천장에 다 하고 한국 사람이 어려워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고전 히라보는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히라보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걸 영어식 TH를 하려고 애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현대에는 그 현대 히라보하고는 발음상 상당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T하고 똑같이 태, 오, 리, 아 이 발음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영어식으로 영어식 TH 발음을 하려고 애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냥 태우리야. 그러니까 나중에 T가 있어. 타우라고. 그거하고 발음상 구별이 없어. 일단 고전 히라보에서는 그렇게 해둡니다.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 영어 TH처럼 그렇게 발음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 철자를 읽어봅니다. 이오타. 이오타. 이오타도 모음입니다. 모음. 앞에 모음이 벌써 여러 개 나왔어. 모음. 이오타. 자, 이오타는 대문자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영어 도구라고 똑같다. 소문자는 설명이 필요해. 마치 필기체 I하고 비슷한데 위에 점이 없어. 점이 없어. 네. 그래서 이오타. 그리고 이름이 이오타야. 이오타. 그래서 발음은 모음인데 반드시 이밖에 안 나. 영어 같으면 뭐 아이 발음도 나오고. 예? 근데 이름이 이오타야. 그러면 이게 나오면 히라보에서는 반드시 이입니다. 어휴, 발음은 좋네. 쉽네. 예? 일관성이 있어요. 그 일관성을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긴 대로 읽는다야. 몇 개 예만 알면 돼. 생긴 대로 읽는다에 몇 개 예만. 이건 이제 나중에 히라보 읽기에서 볼 건다. 모음인데 이거 여기에 점이 없다. 이것 때문에 생긴
표현이 철학사에서는 이오타 논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요토입니다. 호모우시온. 호모우시온이냐? 호모이 우시온이냐? 호모이 우시온이냐? 이걸 놓고 이 당시 이 논쟁은, 이오타 논쟁은 그냥 해보는 다른 철학적 논쟁이 아니야. 이거는 죽기 살기를 하는 논쟁이야. 여기에서 정통이면 살아남는 거고 이단이면 죽는 거야. 이게 이제 기독교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세 초에 있었던 유명한 논쟁이야. 그 논쟁을 우리는 이오타 논쟁이라고 불러. 왜? 히라버 이오타라는 철자. 예수의 존재, 예수라는 존재. 예수는 하느님과 호모 우시온한 존재다. 하느님과 호모 이 우시온한 존재다. 뭐의 차이야? 이오타 있고 없고의 차이야. 그 이오타 있고 없고가 죽고 살리는 논쟁이야. 초기 기독교의 확립 과정에서. 그래서 이걸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니케아 종교회인가? 뭐 이 그걸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정통 이단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되는. 그런데 그 차이가 요 이오타 이꼬꼬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됐어. 그래서 호모 우시오는 동일한이야, 동일한, 동일한. 호모 이 우시오는 비슷한, 유사한이야. 이게 이오타 하나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가 크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호모우시온이면 하느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이다. 호모이우시온이면 아주 비슷한 분이지만 같은 분은 아니다야.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의 교리의 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 논쟁을 한마디로 이오타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 수고적으로 not or 보통 뒤에 디퍼런트가 와.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우리말로는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 털럭만큼도 다르지 않다. 정말 똑같다. 그럴 때 이오타 논쟁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이오타를 영어식으로 표기하면 이거야. 이오타만큼. 그리고 티틀이 뭐냐면 여기 아이의 위에 점. 이게 티틀이야. 에? 요 티틀만큼도 이오타만큼도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 뜻이죠. 이게 이제 영어의 수고적인 표현이에요. 그 요 티틀이 요 이오타에. 그래서 히라버 이오타는 영어 독어 불어 아이 소문자에서 요 티틀이 없어. 이오타. 그리고 모음이고 음가는 항상 이 발음만 납니다. 그 다음 철자는 비교적 쉬워요. 읽어봅니다. 카파. 카파. 카파는 뭐 우리나라에 익숙해요. 이건 영어 독어 불어하고 같아. 소문자는 조금 작고 부드럽게 쓰면 돼요. 대문자는 크고 씩씩하게 굵직하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름이 카파니까. 이름이 카파니까 영어로는 뭐 이 음가고. 우리로서는 키읍 발음이 납니다. 예외 없어요. 이건 자음이고. 지금은 더 이상 삼성이 시계를 안 만들지만 예전에는 시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로 버스 타고 간다든가 그러면 12시쯤 되면 삼성 시계 광고가 나와. 삼성 시계 카파가 12시를 알립니다. 나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아 히라버 알파벳 카파 삼성 시계의 카파. 근데 히라버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삼성 시계 카파인지 삼성식이 이오탄지 뭐 전혀 뭐 전해지는 바가 없지만 히라버 공부를 한 사람은 아 하필이면 삼성식의 카파구나. 삼성식의 감마 아니고 그 카파가 이 카파입니다.
그 다음 철자를 읽어봅니다. 람다. 람다. 람다는 소문자는 이것도 수학이나 물리 시간에 봤어요. 물리에서도 아마 파장할 때 람다를 씁니다. 그래서 소문자 람다가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해. 대문자 람다는 처음이야. 거의 대부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문자 람다는 순서는 이렇게 이렇게. 예, 마치 삭가처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대문자 람다입니다. 대문자 람다. 소문자 람다는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음가는 영어로는 이거 L. 우리로는 리을, 리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 해제라든가 국어의 그 음성학과 관련해서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번설음과 설치금. 예? 번설음, 설치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게 L과 R이라는 거 아니야? 요게 번설음이야. 요게 설치금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해. 예전에 대우자동차 시에로라는 이 브랜드 이름이 있었어요. 대우자동차 시에로.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팔면 어떻게 해? 이게 뭐냐면 시엘로야. 그런데 시에로라는 거야. 대우자동차 시에로. 이건 하늘 시엘로라고 해야 되는 거야.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 계통에서. 근데 L이나 R을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왔어. 번설음과 설치금 마구 섞어서 써왔어. 그래서 지금도 영어, 독어, 불어의 발음상 가장 빈번하게 지적받는 이 자음 발음이 요 발음이야. 그래서 요거다, 요거다. 람다. 요거는 로라는 이제 철자가 나올 거예요. 로. 그러니까 영어의 L에 해당되는, L에 해당되는 설치금을 내는 L에 해당되는 게 요 람다다. 람다. L. 그리고 R에 해당되는 자음은 로라는 철자가 조금 있다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 여기는 영어하고 똑같아. 순서가 영어로 L, M, N 하듯이 람다, 미, 뒤 똑같아요. 그 순서가 L, M, N 하듯이 람다, 미, 뒤. 그래서 람다 다음에 철자를 읽어봅니다. 미. 미. 미는 대문자는 영어하고 똑같죠. 그렇게 생겼어. M 이거. 다만 소문자만 영어 독어 불어하고 다른데 이것도 역시 물리 시간에 배워. 요 왼쪽 아래서부터 미, 미, 미. 그리고 음가는 당연히 M 음가가 나오는 거고 우리 한글로는 한글 이 자음으로서는 자음인 미음 음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은 뮤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뉘. 뉘. 뉘는 대문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똑같아. 그리고 소문자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감마하고 아래 한글 평트에서는 감마하고 뉘가 식별이 어렵게 생겼다. 그런데 인쇄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감마하고 뉘가 좀 달라. 그죠? 뉘, 뉘. 그리고 음가는 영어의 N이고 한글의 니은에 해당되는 자음입니다. 이제 다음은 생김새와 음가 모두 조심해야 되는 철자를 만나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크시. 크시. 크시는 대문자도 처음 보실 테고. 야, 이런 문제가 있었어? 예, 있어요. 대문자도 처음 보실 거고. 소문자는 아까 내가 제타 할 때 한 바퀴 돌리고 요 두 바퀴 돌리고가 요 크시 소문자예요. 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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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바퀴 돌아서 크시 이렇게. 음가도 독특해. 여기에 지금 독일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크시 옆에 익스라고 표시했어. 익스. 독일어로 익스. 익스니까 익스니까 KS 중자음. 히라브 말고는 중자음 알파벳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자음 음가를 동시에 내야 돼. 그러니까 X나 X, X 할 때 X 그러면 KS 발음이 동시에 나와. 그거를 KS라고 표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X. X를 하려면 KS가 나와야 돼. X, X. 영어로는 X고 독일어로는 X인데
그 X라고 하는 것은 KS 음가를 동시에 냈는. 그래서 크시야. 크시 여기다 I를 붙여봐. 크시 이 크시라는 이름은 음가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왜 크시냐? KS 발음을 동시에 낸다. 그런데 이 음가를 X라고 표시한다 그랬어? X 이게 이제 문제가 영어로 가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봅니다. 영어로 읽어봅니다. 영어로 자일로포니아 히라보 공부한 사람은 어 크시 요 크시는 생긴 건 이렇게 있지만 음가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요거는 자일로폰이라고 하는데 히라보로는 크실로스가 나무야. 포는 소리야.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어디다 썼는데 예전에 그 실로폰 우리는 이거 실로폰이라고 하는데 이 실로폰을 옛날에 한자로 목금이라고 그랬어요. 왜? 왜? 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무라는 크실로스를 이미 알아. 발음 잘 생각해봐. 핀란드의 자일리톨. 나무에서 추출했어? 크실리톨이야. 그러니까 히라보로는 크실로스가 나무야. 크실로스에서 내는 소리 이게 실로폰이고 자일리톨이야. 다만 영어로는 요 크시 발음이 자이로 난다. 이게 이제 내가 첨단에 버스 타고 갈 때 정류장 이름이 다음 정거장은 LG 아파트 자이. 벽에도 그렇게 써놨어. 벽에도 LG 아파트 자이. 아 히라보 공부한 사람은 크시네 크시. LG 아파트 크시. 근데 LG 아파트 크시 그랬다가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예, 히라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LG 아파트 자이야. 뭘 어떻게 읽어서? 크시를 영어식으로 읽어서. 자, 여러분들은 크시라고 하는 철자는 히라보만 있어. 그것도 중자음이야. 왜 중자음이라고 그래? K와 S라는 두 개의 자음의 음가를 동시에 다 내야 돼. 크시로 시작. 그러니까 요거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크시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로 시작되는 단어는 이건 100%. 아, 이건 뭐 크시에서 왔어. 많지 않아. 수도 많지도 않아. 그 대표적인 게 자일로폰이고 자일리톨이야. 앞으로 LG 아파트 자이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크시가 떠오르라 돼. 요거는 음가를 나타내는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 생김새하고를 혼동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따가 생김새가 이것인 철자를 우리가 볼 거예요. 생김새가 이걸. 음가로 이거하고 생김새가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 요거는 XX 그래서 영어 도고 프로에서 크시의 음가를 나타낼 때 썼던 것이야. 근데 생김새가 이것인 철자를 우리가 뒤에서 볼 거야. 그걸 구분하셔야 돼. 자,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철자와 음가가 이것인 철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이야. 근데 다행히 크시로 시작하는 어휘나 이거로 시작하는 어휘는 매우 적어. 히라보에서도. 그러나 어쨌든 요걸 조심해야 된다. 자, 크시라고 하는 독특한 철자를 했고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오미크론. 오미크론. 오미크론은 대문자, 소문자, 영어 도보로 오하고 똑같아요. 크게 쓰면 대문자고, 작게 쓰면 소문자인데, 옆에 음가를 보세요. 아까 엡실론 할 때 위에다가 짧게 했어요. 이게 단모음 오야. 두 쌍이 있다고 그랬지. 한 쌍은 벌써 봤어요. 엡실론과 에타. 단모음 오, 오미크론. 그래서 음가 뒤에 짧게 이렇게 썼어요. 그 말은 장모음 오가 있네. 그래. 그게 오메가야. 그 다음, 오미크론의 미크론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오미크론은 이 작은 오라는 말이야. 오메가의 메가는 크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많이 써. 영어 도구 프로에. 메가시티, 메가트렌드. 메가는 다 크다는 뜻이에요. 아까 자일로폰 그랬는데 메가폰 소리 크게 하는 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쓰면 안 되는 거 확성기 네? 그래서 메가는 다 크다는 뜻이고 미크론
영어식으로 마이크론은 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는 철자 이름이 벌써 단모모다. 오메가라는 철자 이름이 벌써 장모모다. 두 쌍밖에 없어요. 오하고 에. 엡실론 에타. 오미크론 오메가. 다행히 두 쌍밖에 없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생김새도 영어의 오와 똑같고, 그 다음에 단모음이라는 거, 오메가와 짝을 이룬다는 거,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오미크론. 네, 그 다음 철자를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P. P. P는 지긋지긋하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파이라고 발음했던 거. 근데 그 파이는 P의 영어식 발음이야. 이 히라브로는 P야. 그런데 이걸 영어식으로 하면 파이야. 3.14. 원주율. 그리고 음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문자는 딱딱하게 크게. 소문자는 부드럽고 작게. 이거 별거 아니야. 3.14. 수학에서 이 소문자 피, 파이 많이 봤던 거. 3.14. 그런데 음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피읍이야. 많은 어휘가 이걸로 돼 있어요. 이걸. 이제 히랍 그 그리스에 가시게 되면 요거를 보기 좋게 디자인 삼아서 어디는 뭐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디자인 삼아서 많은 변형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피야. 근데 이제 현대에 가만 놔두겠어? 디자인적인 변형도 많이 있겠지?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이번 피다. 이제 조금 있다가 피가 아니라 PH를 볼 거예요. 아까 TH 봤어요. 세타. 그 다음에 PH 뭐야? 그 다음에 CH도 있어. 요게 또 히라보 철자의 특징이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게. 예. 그래서 이거는 P다. 그리고 P읍이다. 조금 있으면 음가가 P가 아니라 PH인 별도의 철자를 볼 텐데 여기는 일반적인 P다. 그 다음 철자도 크시 못지않게 주목해야 되는 철자입니다. 읽어봅니다. 로. 로. 아까 내가 어떤 철자 할 때 무늬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늬만 P입니다. P와 아무 상관없어요. P는 여기 있잖아. 여기. 이미 했잖아. 그 앞에. 그래서 이게 생김새가 어라? 영어 도구 부르에 P네? 아, 근데 P는 아까 했는데 방금 전에? 그러니까 생김새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RO라고 그랬어요. RO, RH입니다. RH. 요거는 대문자는 큼지막하게 쓰고 소문자는 거의 올챙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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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 올챙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 에? 그래서 그냥 R이 아니라 RH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까 방금 썼지. TH, CH, PH, RH. 이 히라보 철자의 특징이야. 요건 이제 내가 아까 학생한테 당한 세타 100% 했다고. 요거는 이제 망설임 없이 100%. RH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 독일어 단어 여러분들이 아는 걸 전부 해봐. 이건 자신만만. 그 어휘들은 다 뭐야? 히라브 로에서 왔어. 그럼 뭐야? 연주가 깊어. 내력이 깊어. 오래됐어. 보통 오래된 병이 아니야. 지긋지긋해. 류마티즘. 레토릭. 오래된 거야. 고대 세계에서 레토릭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음악, 리듬. 그러니까 RH로 시작되면 아, 히라브 로에서 왔구나. 아닌 게 없네. 수를 따지면 아주 많진 않아.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어휘들이야. 한결같이. 이건 예외 없어. 이건 이제 자신 있게 해봐,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어.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주어 짰지. 못 찾지. 이건 100%? 근데 아까 세타 할 때는 내가 100%라고 했다가 금방 이 코앞에 앉아가지고 싱크요. 그런 바람에 내가 딱 당했지. 이건 100%. 이건 자신 있다. 로. 로는 생긴 거. 그 다음에 이제 로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언제죠? 몇 세기인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찢어졌다. 그리스 사람들은 문자를 페니키아로부터 받았잖아요. 슬라브 민족에게 기독교를 전한 사람. 슬라브 민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전파했어. 그래서 슬라브 민족의 사도,
아포슬이라고 불리는 형, 두 사람이 있어요. 형제, 형제. 메토디우스, 히라보로는 퀴릴로스인데 영어식으로는 시릴이야. 퀴릴로스, 히라보로는. 시릴과 메토디우스 형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슬라브 세계에 전파돼. 오늘날 러시아, 정교, 우크라이나 다 이 두 형제 덕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문자를 전파했어. 그 말은 뭐야? 러시아 국영 항공사 아에로플롯, 아에로플롯, 에어 에어 러시아는 그 에어가 아에로인데 이제 그 예전에는 우리가 소련이지만 그 러시아하고는 그래도 종 그 우리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잖아. 그 러시아 비행기가 있으면 이 항공기 동체에 아, 에, 에, 로, 아, 여기 나왔다. 로가 나왔네. 그래서 러시아어 알파벳에 고스란히 히라보 로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한 메토디우스와 퀴릴로스 형제에 의해서 히라보 알파벳과 기독교가 전파가 됐고 그 히라보 알파벳의 기초에서 러시아 알파벳이 생겼어요. 그 로는 그 형태가 고스란히 유지가 됐어. 러시아 알파벳에. 그래서 러시아어로 새겨진 러시아어 보시면 우리가 영어, 독어, 불어 철자로는 못 읽잖아요. 근데 로가 딱 들어가면 저건 로야. 아, 자, 로라는 독특한 철자에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철자는요. 읽어봅니다.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대문자는 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적분 제로에서 무한대로 그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소문자는요. 여기만 소문자가 두 개가 있어. 시그마 소문자만 두 개. 다른 건 없어. 그렇지 않아. 근데 시그마의 특징은 대문자 생김새 우리가 많이 봤고요. 소문자 시그마가 이제 두 가지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 독일어로 된 문장을 하는데 하나는 아까 로의 올챙이의 거꾸로 모습이야. 시그마. 요 로 거꾸로 한 것 같은 시그마가 있고 소문자는 이건 뭐 그 우리가 흔히 영어 독불에서 보는 그 시그마.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철자에는 하나만 있는데 요 시그마 소문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요 시그마를 쓰고 어느 때는 요 시그마를 쓰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걸 표현하는 문장이 이번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의 아래에서 둘째 줄 시그마 숫자 2 해놓고 그 문장이 소문자 시그마 두 종류를 언제 쓰느냐를 표현한 독일어 문장이에요. 그것도 제가 읽어보고 번역해본다. 요 시그마, 요 로 거꾸로 세운 것 같은 요 시그마 für Wendetman am Anfang und im Innern 우리한테 익숙한 S자 소문자 요 시그마 am Ende der Wörter 단어의 처음과 중간에는 요 시그마 단어의 맨 끝에는 요 시그마를 쓴다. 그 말이야. 그래 놓고 ZB가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아이 참 친절하기도 해라. 좀 바이슈필 예를 들어서 해놓고 시그마까지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음가가 모음도 하나밖에 없고 생긴 대로 읽는다. 얘만 익히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하지도 않았고 시그마까지 했는데도 이걸 읽을 수 있어. 자 이제 때가 된 거야. 자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싸, 코, 스. 예, 그게 사코스. 사코스. 자, 보십시다. 시그마, 알파, 카파, 오미크론, 시그마. 읽으면 사코스. 정확하게. 지금 1시간 20분 됐어. 1시간 20분 만에 히라보 단어를 읽는다. 사코스. 왜? 예가 없으니까. 사코스야. 왜 썼냐면 시그마 소문자를 잘 보시오. 사코스의 시그마는 한 단어의 맨 처음. 사코스 한 단어의 마지막에는 요 시그마. 이제 두 번째 어이. 두 번째 어이. 읽어보시오. 세이스모스. 예. 한 시간 20분 만에. 네? 세이스모스. 이렇게 읽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이스모스는 예 들었어요? 한 단어의 처음에 나오는 시그마 세의 시그마 세이스 한 단어의 중간 시그마
모습 한 단어의 끝. 이게 다 있는 단어네. 그걸 찾아냈어. 세이시모스는 한 단어의 처음, 중간에는 요 옳지 거꾸로 시그마. 한 단어의 끝에는 요 우리한테 익숙한 시그마. 세이시모스. 정리한. 시그마 소문자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형태가. 그런데 용도는 뭐냐? 한 단어에 맨 처음과 중간에 오는 시그마는 월세 거꾸로 시그마고 한 단어에 끝에 오는 시그마는 우리한테 익숙한 고 시그마 소문자를 쓴다. 그거!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영어 두고 불어 어휘의 70%라고 했고 어떤 철자로 시작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라고 했는데 세이스모스. 이제 학부에서는 늘 세이스모스 이 S 시그마 소문자 때문에 했는데 세이스모스가 무슨 뜻인 것 같냐를 물어봅니다. 세이스모스. 이걸 알면 이제 그 영어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이제 또 이게 흔히 쓰는 어휘는 아니야. 근데 뭘 말하고 싶은가? 영어 도보 불어 어휘의 70% 80%가 히라고 라틴에서 왔다. 이 지금 소문자 시그마 위치 때문에 세이스모스가 왔어. 그런데 내가 몇 개만 써봅니다. 시즌, 발음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르다. 시즌, 세이스모스를 영어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고 표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발음도 시즌, 시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이스모그래피가 있고 학생들한테 일부러 세이스모스예요. 세이스모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바미터가 있어. 그러면 이제 혹시 짐작으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붙은 건데 뭐일 것 같아? 지진. 이게 지진이고요. 지진을 이거 히라고 기록하다. 지진기 기록계. 라지 라지 로거스. 지진학. 시스바미터. 지진 이것도 이제 뭐 이제 지진계라고 하죠. 이거는 측정하다. 측정하는 기구예요. 기계가 되죠. 이런 식. 그러니까 이게 제법 요런 단어 그 분야에서 요런 쭉 다는 건데 히라고 공부를 좀 하면 한번 있어봐. 시즌 마그라피 다 히라고야. 히라고에서 온 어휘들이야. 그래서 히라고 라틴어 공부를 해보면 나의 영어 도구 불어는 왜 이렇게 안 느는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아마 획기적으로 영어 도구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에 대한 능력과 이해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다. 그게 내 주장이야. 그런데도 안 듣겠다고? 그런데도 폐단시킨다고? 그 다음에 해봅니다. 타우. 타우는 그 대문자가 영어 동부로의 T와 똑같아요. 다만 이제 소문자가 영어 동부로하고 조금 달라.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똑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타우는 조금 달라. 그래도 타우 소문자에겠다 짐작이 충분히 가는. 조금 다르지만 영어 같으면 요 가로 위에 올라가지. 근데 가로 위에 올라가지 않아. 아까 이어타이 점이 없는 것처럼 가로선 위로 안 올라가. 영어 도구 불어 같으면 올라가야 이렇게. 근데 어이 나 히라고요. 나 영어 도구 불어 아니야. 타우가 이거. 그리고 이름은 타우인데 뭐 음과는 영어 도구의 T 음과 자음이고 우리 한글로는 티읕 음과를 내는 그런 작업이다. 타우 했고요. 그 다음 철자도 이제 중고를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대문자는 그 상당히 멋을 부렸는데 그냥 우리들한테 익숙한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끝을 약간 꼬부렸네. 이제 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읽어봅니다. 윕실로. 이름만 놓고 보면 앞에 엡실론이 있었어. 네. 엡실론은 명칭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명칭이 음과라고 했어요.
엡실론이니까 에 발음이 났어요. 근데 지금 윕실론이라고 했어요? 윕실론이니까 위 발음이 나. 위 발음이 나. 요거는 음과 표시가 매우 재밌어. 소문자도 이걸 중요해. 소문자가 필기체에 영어로는 유야, 유. 필기체로는. 에? 근데 이게 히라보로는 윕실론 소문자라는 거야. 생김새는 필기체 영어의 유처럼 되어 있는데 유가 아니야. 윕실론의 소문자. 그거. 그 다음, 음가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음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를 보면, 하나는 Y 그래 놓고, 독일 학생들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독일의 우, 우물아우트라는 독일어에만 있는 모 위에 점 두 개 찍는 게 있어요. 요거는 독일어에만 있는 장치인데, 마치 조금 이따가 강기식, 연기식은 히라보에만 있는 장치. 우물아우트는 독일에만 있어. 요거 없어. 이거, 접 없으면 우야 우. 그리고 우물 같은 뭐냐면 이모음을 덧붙이라는 거야. 우물 같은. 그래서 우 우물 같은 위야. 딱 이거를 보는 순간 독일 사람들은 아 우 우물 같은네 이래 되는 거지. 위니까 위. 그러니까 독일 교재로서는 음과 그러면 대뜸 이거 쓰면 독일 학생들은 금방 이라. 우 우물 같은. 우리식으로는 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윕실론이 나와. 윕실로 위 발음이 나는 모음이야. 모. 이거는 이제 나중에 윕실론이 들어간 어휘를 보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 장을 읽어봅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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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요. 생김새는 그래도 봤어. 생김새는. 그죠?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는 소문자는 조금 작고 부드럽게. 휘. 아까 피 하고 구별하시면 돼. 피. 요거는 음가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어? PH 그러면 필로소피아, 필라스피, 필로소피아 어? 요걸로 시작하겠네. 그래서 예전에 학생들은 철학 수업을 듣다 보면 뭐 고대 철학, 현대 철학, 서양 철학, 무슨 철학, 영미 철학, 철학자 든 나오는 그 어휘가 많이 철학 수업 듣다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은 이제 고대 철학 그러면 고대, 중세 철학 그러면 중세, 이렇게. 네. 그러니까 PH로 시작하는 많은 어휘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은 철학 공부하는 사람은 뭐 필로소피지. P 그러면 벌써 P라는 철자만 들어도 필로소피지. 네? 예, PH로 시작하는 어휘 이것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왜? 히라어에만 있는 철자기 때문에. PH로 시작하는 뭐 다른 PH로 시작하는 현상, 페노멘 무슨 뭐 이런 어휘들은 다 히라어 철자 피에서 왔다. 그리고 아까 어떤 학생이 했듯이 요 PH가 현대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포토 이것도 이탈리아 가면 포토 예, 이렇게 음가도 뭐 거의 그 음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F가 없네. 그죠? P가 있고 F는 없네. 그래서 이 PH, F가 없는 대신에 PH. 이 현대 이탈리아 가면 이렇게 PH를 F로. 자, P. 이게 다 왔어, 다 왔어. 그 다음에 철자는 아까 크시의 음가를 표시하는 익스하고 철자 자체 이렇게 생긴 거는 혼동하면 안 된다는 그 철자입니다. 읽어봅니다. 키. 키. 키는 이 생김새에 현혹되면 안 돼, 이것도. 이것도 이제 영어 독어 불어에 헷갈리는. 많은 경우가 아까 크시의 음가, 그 익스, 그거하고 이 키를 헷갈립니다. 생김새가 여기, 씩씩하게. 소문자는요. 소문자는 이거보다 조금 부드럽고 작게 쓰면 돼. 예.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여기 음가를 뭐라고 했었어요? CH. 그래서 아까 했듯이 TH, PH, CH. 요즘은 KH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요 키로 시작하는 어휘를 요즘은 아주 오랫동안 CH로 표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슬그머니 어떤 사람들이 KH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박준 교수 역주본도 비교적 최근에 번역하신 거는 이걸 더 많이 쓰셨어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했고 이거 박준 교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런 표기가 훨씬 많아요. 제 곳에 나오는 소린가? 할 수 없어. 수업 중에. 할 수 없어. 이제 이 키. 그래서 키는 생김새도 아까 조심해야 되고 음가도 조심해야 됩니다. 서양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아. 요렇게 요렇게 건물의 벽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면 사제가 입는 옷에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건물 외벽에도 있고 벽돌 벽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라보 공부를 한 적이 없는 학생, 특히 최근에 군대 갔다가 복학한 학생은 이런 걸 보면 PX다. 이제 PX는 이제 군대 매점을 PX. 여기 이제 요 호남고속도로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동광주 톨게이트 가기 직전에 오른쪽에 성당 붉은 벽돌 성당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상당히 또 디자인 개념으로 이제 상당히 이렇게 길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건 긴 PX다. 왜 성당 교회도 목사가 입는 옷이나 제대나 교회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 도체 있어. 이제 가장 인상적인 데는 로마의 카타콤베 지하 그런 데 가면 벽에다가 또 뭐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새겨놨어. 아, 저 사람들 왜 PX를 이렇게 도체에다 표시를 해놨을까? 이게 이제 키와 로라는 걸 아셔야 돼. 히라보라 말이야. PX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쓰는 라틴 철자로 이제 그 이 히라보 철자로 한번 해보고 라틴 철자로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쓰는 라틴 철자로 하면 크리스토스 요게 크리스토스가 되고 요게 영어로 크라이스트 요걸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를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기독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걸 기독교 그래서 카타콤베 이렇게 하는 건 PX 표시가 아니라 신앙 고백 나는 크리스토스를 믿는다 근데 그 크리스토스의 앞에 두 철자 키와로 요걸 대문자로 크, 키, 로 이것만 가지고도 크리스토스 크리스투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기독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이제 건물의 외벽이나 제대 위에 촛대 초, 옷, 도처에다가 이 표시를 해놓은 건 PX와는 아무 상관없다 키와 로의 결합이다 키와 로 기왕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연말에 재과점에 이렇게 쓸 때 이걸 엑스마스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히라버 공부 1시간 30분 만에 저건 엑스마스일 수 있다 없다. Y마스, W마스 아니고 왜 엑스마스야. 그래서 이렇게 쓰고도 이렇게 쓰고도 요거 크리스토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키야 키. 적어도 엑스마스, 키마스, 크리스마스, 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 히라보 키다. 엑스마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 철자도 히라보에만 있는 철자예요. 요것도 아까 크시가 중잠이라고 했어요. 중잠이 두 개야. 또 하나가 있어요. 읽어봅니다. 푸시. 요 중잠인데 요거는 생김새도 히라보에만 있어. 대문자는 좀 크게 쓰고요. 소문자는 조금 작고 부드럽게 쓰면 돼. 푸시. 게다가 중자음 두 개의 음가. 아까는 크시 KS인데 이건 PS 발음이나. 이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푸시니까
크시처럼 크시처럼 뒤에 윕실론이 와. 그래서 영어 독어 불어 PSY로 시작하는 단어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100%.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콜로지야. 사이콜로지. 근데 사이콜로지가 독일어로 하면 발음도 히랍하고 비슷해. 독일어가.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 푸시케 히랍어 푸시케 이 신화에도 나오죠. 푸시케에 대한 로고스. 근데 독일어로는 발음도 비슷해. 히라보처럼 이렇게 쓰고는 푸시콜로기. 아, 발음도 히라보하고 똑같네. 독일어가. 응? 영어로는 이제 이게 묵음이 됩니다. 그리고 요 푸시라는 것 때문에 요거는 이 조어가 이렇게밖에 안 돼. 이걸 영어로는 싸이라고 읽는데 독일어로는 히라보하고 똑같이 푸시라고 읽는데 독일어 발음이 히라보하고 같은 거예요. 자, 푸시라고 하는 중자음은 두 개밖에 없어요. 크시, 푸시. 마지막 철자입니다. 이제 24철자 중에 마지막 읽어봅니다.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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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하는 이제 대문자는 지금은 뭐 더 좋은 것도 많이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밀수의 대명사. 김포공항에서 오메가 시계 차고 뭐 발목이다 차고 어디다 숨기고 들어온 오메가 고급 시계의 대명사. 근데 그 시계에 요 보면 요 철자가 딱 있는 거예요. 대문자 오메가가. 오메가. 아까 오미크론하고 한 쌍이라고 그랬어요. 단모모, 장모모. 메가는 크다. 큰 오. 그러니까 오, 긴 오야. 대문자는 밀수 시계의 대명사에서 봤는데 소문자. 어? 이게 모음이야?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의 소문자에 조심해야 돼. 마치 W를 부드럽게 쓴 것 같은 이게 오메가의 오 발음이 나는 장몸 오 소문자다. 그러니까 오메가의 소문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과를 보시면 아까 오미크론에는 짧게 표시를 하고 오메가에는 길게 표시를 했어요. 장몸이라고. 자, 이게 이제 24글자입니다. 그러면 알파에서 시작했어요. 오메가로 끝났네.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났어. 그럼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아까 ABC는 알파베타 감마라고 그랬지. 두 개만 하면 알파벳이 됐지. 근데 처음이 알파고 맨 뒤가 오메가야. 성서의 맨 마지막 권, 신약성서의 맨 마지막 권, 흔히 요한 묵시록 혹은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그 책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히라보 공부를 한 사람은 아, 나는 첫 철자요 마지막 철자이다. 나는 처음이자 마침이다. 나는 시작이자 끝이다. 그때 알파요 오메가요 오메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라보 철자의 첫 철자와 마지막 철자에서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자료로 들어갑니다. 히라보 읽기. 우리가 이제 우리 인문학 연구소에서 갈 때는 그 그리스 여행 갈 때는 요 히라보 읽기를 안 하고 가가지고 안 그랬는데 저기 지중해 철학기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리스를 간 팀은 그분들이 원해가지고 오늘처럼 두 시간에 걸쳐서 히라보 읽기를 합시다 그랬어. 그래서 그걸 했어. 그랬더니 그리스 여행 내내 차만 타면 간판 읽는 거. 누가 간판을 읽나. 그래가지고 아테네에서 이 간판을 읽는 바람에 다들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네, 지금 읽은 오랜만에 쓰려니까 잘 안 써지네. 자,
허러허러 간판 읽는데 정리합니다. 그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 고전 히라버에서는 대문자를 굉장히 드물게 써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히라버와 고전 히라버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발음상, 표기상 현대에는 대문자를 굉장히 많이 써. 그러니까 간판의 글씨는 거의 다 대문자야. 거의 다. 소문자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니까 그 이제 보잖아. 아주 멋진 건물이 있었어. 이게 딱 나왔어. 그랬더니 한 분이 이걸 정확하게 읽는 거야. 아무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1시간 40분 지났어. 자, 읽어보세요. 읽어볼 수 있어. 예. 네. 대문자로 R이. 네. 네. 이것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자, P가 아니라 로, 로, 로. 자, 읽어봐. 에트니케. 예. 그 다음에. 예. 자, 트라페자. 그 다음에. 스. 테스. 그 다음에. 이건 어렵지. 이제 그 H 음가가 없다고 그 철자에는 없다고 그랬죠. H 음가를 내는 철자가. 그래서 이거는 헬라도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강기식, 연기식으로 하면 돼. 자, 이거는 에트니케, 트라페자, 테스, 헬라도스인데 전부 이렇게 대문자로 쓸 때에는 강기식, 연기식을 안 붙여. H음가를 내라, 강기식. H음가를 내지 마라, 연기식인데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쓸 때에는 그 강기식, 연기식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전부를 대문자로 쓸 때는 강기식, 연기식이 거추장스러워서 안 써. 에? 그래서 이거는 강기식이 붙어가지고 엘라도스가 아니라 헬라도스라고 해야 되는데 나라 이름을 헬라스라고 하는데 그 헬라스의 이격이에요. 헬라스의 국립은행이야.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Greek National Bank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리스 국립은행.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이게 히라버 읽기 두 시간 하고 간 분들이 그 버스 창 밖으로. 네? 어야 저래가지고 에트니케, 트라페자, 테스, 헬라도스 이렇게 읽을 수 있었다는 거지. 네. 놀랍게도. 자, 이제 그 생각이 났어,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요 히라버 읽기에 몇 가지 규칙만 이해하시면 이 철자를 기초로 단어나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문자, 소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고전 히라버에서는 대문자를 굉장히 드물게 썼어요. 이건 현대 이야기야, 현대. 그래서 언제 대문자를 쓰느냐. 대부분이 소문자고 예외적으로 고유명사의 첫 글자. 그건 이해가 가죠. 이 현대 영어도 그러니까 고유명사의 첫 글자. 고유명사는 두 종류밖에 없어. 땅 이름, 사람 이름. 그 다음 한 단락이나 인용의 경우가 아니고는 문장의 첫머리에 대문자를 쓰지 않는다. 현대 영어로는요. 문장이 시작하면 첫 글자는 대문자지. 그런데 문장의 첫머리조차도 소문자를 써. 근데 어느 경우에 대문자냐. 한 단락의 첫 문자, 한 단락의 시작, 인용의 시작, 요때만 소문자를 써. 정리합니다. 고전 히라버에서는 대문자를 굉장히 드물게 쓴다. 현대 영어나 현대 독일에 비해서 고유명사의 첫 글자, 한 단락이나 인용의 첫 글자가 아니고서는 대문자를 쓰지 않는다. 대문자를 굉장히 드물게 쓴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돼. 음성학적으로. 순서가, 여기 이제 아래 한글의 감마입니다. 아래 보면 이슬방울이 맺혀 있어. 조잡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면 됩니다. 그 이 아래 한글의 폰트가 조금 좋지 않다. 철자 감마가 또 다른 감마, 카파, 키, 크시. 근데 요게 전부 같은, 음성학적으로는 같은 계열이야. 여러분들이 훈민정음 어제 배울 때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그 세종대왕이
발음 기관에 따라서 그 형태를 본떠서 모양을 잡았다는 거 아니야? 음성학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언어라는 거야. 그래서 어금니 소리, 무슨 뭐 목구멍 소리 그런 게 있는데 요 감마, 카파, 키, 크시는 음성학적으로 하나의 계열에 속하는 소리를 내는 자음이야. 그런데 감마가 또 다른 감마, 감마, 감마카파, 감마키, 감마크시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응 발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예가 바로 옆에 나와. 알파, 감마, 감마, 엡실론, 람다, 오미크론, 시그마 이 한 단어야. 그런데 거기 보시죠. 알파하고 감마, 감마, 감마가 또 다른 감마 또는 감마가 카파, 감마가 크시 이건 같은 계열의 음성학적인 자음인데 이렇게 되면 응 발음이 난다 그랬어. 그래서 그 어휘를 읽으면 어떻게 발음할 것 같아? 앙겔로스. 앙겔로스. 응 발음이 난다고 그랬어? 앙겔로스. 히라버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영어로는 뭘 것 같아? 예.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예? 앙겔로스. 비슷하잖아. 앙겔로스. 그래서 히라보로 천사가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앙겔로스. 다만 이 어휘를 지금 소개하는 것은 음성학적으로 감마가 또 다른 감마, 카파, 키, 크시 이렇게 할 때는 인간의 구강 구조가 그렇게 된다. 응, 발음이 난다. 그 예로 앙겔로스를 봤어요. 예. 앙겔로스가 엔젤 기독교의 천사는 아닌데 그런 그 메신저라든가 그런 의미로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성립한 이후로는 바로 그 천사에 해당돼. 근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쓰였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등장하고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천사를 이렇게 표시했어. 그 전에는 메신저 정도로 했다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두점에 관한 건데요. 구두점도 우리가 보는 현대 영어 도구 불어하고 이거는 이제 히라보로 된 텍스트를 읽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참고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세미콜론이 히라보에서는 음음부예요. 영어 도구 불어는 세미콜론이죠. 그런데 그게 문장 끝에 붙으면 히라보에서는 그게 음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설명 안 할 거야. 그냥 음음 부호가 다르다.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 이제 그다음에 아까 내가 두세 번 얘기한 간기식 연기식이에요. 자, 그리스 문자에는 영어의 H 그러니까 그 한글 자음 히읗에 해당하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히라보에만 있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경우 한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 모음 머리 위에 하나는 요런 쉼표, 다른 하나는 요런 쉼표. 모음이라고 그랬어. 아까 앙겔로스가 그래. 모음으로 시작했네. 그러면 요렇게 하느냐, 요렇게 하느냐 둘째 하나를 해줘야 돼. 그래서 맨 처음 그런 쉼표를 붙이는 것을 러프 브리싱. 이 영어 표현을 예전에 누군가가 러프 브리싱, 숨쉬다라는 뜻인데 간기식이라고 복잡하게 표현했어요.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간기식.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스무스 브리싱. 그래서 연기식. 그래서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요거 안 해주면 발음을 못해. 그 앙겔로스가 얘야. 그 앙겔로스를 자세히 보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가 붙었어요? 연기식이 붙었어. 연기식. 앙겔로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그래야만 앙겔로스라고 읽어. 만약에 앙겔로스를 요렇게 시작하고 요렇게 감마, 감마, 엡실론, 람다, 오미크론, 시그마 그랬으면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한겔로스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히라보 철자에는 영어 H, 한글 자음 히읗, 음가를 내는 철자가 없다. 그래서 생긴 장치가 만일 한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H음가를 내라, H음가를 내지 마라 라는 표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쉼표를 모음에다 붙여주면 H음가를 내라 강기식, 이렇게 쉼표를 붙여주면 H음가를 내지 마라 연기식, 안겔로스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겔로스라고 발음했던 건데 만약 이렇게 붙었으면 한겔로스가 된다. 이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단어를 통해서 직접 해보시면 무슨 소리인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강기식, 연기식이에요. 그런데 한 단어의 첫머리에 자리한 로와 윕실론에는 예없이 강기식을 붙인다. 로는 사실은 모음이 아니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강기식, 연기식을 붙인다고 그랬잖아. 근데 로는 사실은 자음인데 그래서 예외야. 요거는 어떤 단어가 로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모음도 아닌데 강기식을 붙여. 로만 그래. 그러니까 로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윕실론이라는 모음 7개 중에 윕실론은 뭐가 없어? 연기식 윕실론이 없어. 알파, 엡실론, 에타는 강기식 알파, 연기식 알파, 강기식 엡실론, 연기식 엡실론 다 되는데 윕실론은 연기식 윕실론 없어. 윕실론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강기식이야. 그러면 영어 독어 불어는 뭐야? HY. 그래서 독일어로는 휘 발음이 날 테고 영어식으로는 아까 사이콜로지처럼 발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하이라는 발음이 나는데 HY로 시작하는 단어 이것도 자신 있게 100%. 왜? 윕실론 강기식으로 시작하는 어휘에서 왔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한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H 음가를 내라, 내지 마라, 강기식, 연기식으로 표시해준다. 예의가 있다. 로는 자음인데 한 단어가 로로 시작하면 무조건 강기식을 붙인다. 그리고 발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그건 그냥 관행이야. 문제는 윕실론이라는 모음이야. 윕실론에는 윕실론으로 시작하는 어휘는 100% 강기식만 붙인다. 연기식으로 시작하는 윕실론은 없다. 그래서 HY로 시작하는 영어 독어 불어 단어를 다 찾아보시란 말이야. 철학에서 중요한 거 몇 개 써볼게. 이런 거 있고 또 휘퍼. 이 히라보로는 그 독일어로는 휘퍼가 돼. 근데 이제 영어로는 휘퍼가 하이퍼로 발음이 바뀌어. 그러나 HY는 아 윕실론 강기식이네. 그래서 이제 하이퍼가 아래란 뜻이야. 아래. 아래 노타, 가설, 전제. 근데 영어로는 발음이 바뀌어. 하이포테시스. 히라보로는 휘포테시스, 아래 노타. 그걸로부터 현대 영어로는 전제, 가설. 전제, 가설은 아래 놓고 가는 것을 말해. 그래서 휘포케이메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라틴어로 주부, 스탄치, 아, 주부가 휘포야. 스탄치아가 서 있는 게 케이메논이야. 휘포케이메논이라는 히랍으로부터 주부 스탄치아, 요게 이제 영어로 섭스탄스라고 하면서 근대 철학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섭스탄스라는. 그래서 자 강기식 연기식은 H음가를 내는 철자가 없는 히랍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올 경우에는 첫 모음 위에 강기식 연기식으로 구별해준다. 로는 시작하면 무조건 강기식을 붙여주고 윕실론이라는 모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윕실론으로 시작하면 강기식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액센트가 세 종류가 있어요. 이건 불어하고 똑같아. 불어. 그래서 이제 영어식으로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하면 acute, 왼쪽 위에서 아래로 하면 grave, 둥그렇게 혹은 물결 하면 circumflex인데 불어하고 똑같아. 그 내가 학부 1학년 때 불어에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악상 떼기, 악상 그라브, 악상
시리콘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불어에도 똑같이 있어요. 세 종류의 이 액센트. 액센트 규칙은요, 히라버 공부를 상당히 한 뒤에 다시 돌아가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히라버 교재에는 앞부분에 액센트 규칙이 나와. 그리고 액센트 규칙 공부하다가 다 그걸로 끝내. 네. 저 뒤에서부터 맨 뒤에 모음 음절, 그 직전 음절, 그 직전 음절, 피널트, 엔티 피널트 그거 보다가 히라버하는 인연은 여기까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상당히 좀 히라버와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돌아가서 액센트 규칙을 정리하는 게 좋다. 네? 그 다음 대문자의 경우에는 간기식, 연기식 액센트를 위간이라 앞에 붙인다. 소문자 경우에는 간기식, 연기식 액센트를 다 몸 위에 붙였어요. 그런데 대문자는 너무 커 이렇게. 소문자 같은 경우는 간기식 액센트 다 붙였어. 아까 안겔로스가 몸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연기식 액센트 어큐트. 그래서 안겔로스가 돼. 그런데 이건 단순해. 미학적 관점에서 가뜩이나 큰데 여기다 또 뭘 붙여? 그럼 더 커져. 아이고,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파르테논 신전 비율, 황금 비율. 그래서 대문자의 경우에는 액센트 간기식 연기식을 앞에다 붙인다. 위가 아니라. 이건 뭐 딴 거 없어요. 미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히라버에만 있는 또 하나의 장치야. 그거를 문법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이건 히라버에만 있어요.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는 그 서브가 아래야. 아까 히라버는 휘포, 서브 아래, 서브머린 바다 아래로 가는 거 잠수함, 서브웨이 땅 아래로 가는 거 지하철. 그래서 서브는 아래인데 스크립트는 쓰는 거고요. 아리다 쓴다. 이오타를 아리다 쓴다. 이거는 뭐에만? 모음에만. 대문자가 됐든 소문자가 됐든 모음에만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라는 장치가 있어. 이건 뭘까? 어휘력이 어휘가 두 배가 돼. 그러니까 알파라는 모음이 있고 알파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이거는 전혀 다른 철자야. 그렇게 되면 어휘가 두 배가 될 수 있어. 에? 자,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는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는 히라버에만 있는 장치고 그 말 자체가 이오타를 아래에 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만? 모음에만. 자음에는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가 붙을 리가 없어. 그리고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는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었어요. 앞에서부터 알파 소문자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에타 소문자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오메가 소문자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알파 대문자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에타 대문자 앞에다가 눈이 좋아야만 되는데 간기식 액센트 어큐트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이게 아레아 한글에서 뽑은 통티야. 한마디로 조잡해. 그러나 있긴 있어. 자, 대문자에는 간기식, 연기식 액센트를 앞에다 붙인다.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도 붙는다.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는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하나 남았어. 히라버 읽기 하나. 이것만 하면 이제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바로 실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읽게 된다. 놀라운 일이지. 복모음이 있어요. 복모음은 뭐야? 모음 두 개가 겹쳐진 거야. 이것도 다른 것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내가 아까 생긴 대로 읽는다라는 원칙을 얘기했어요. 얘만 몇 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생긴 대로 읽어요. 예를 들면 알파 이오타 복모음이야. 모음이 겹쳐졌네. 아, 이. 그 다음 윕실론이 얘인데 하나로 쓰이면 위인데 이게 복모음일 때는 위가 너무 복잡해. 우로 나. 그래서 알파 윕실론은 아, 우. 이해했죠? 윕실론이 독자적일 때는 위야. 이름이 윕실론이니까. 그런데 복모음으로 쓸 때는 우 발음이 난다. 그 다음 엡실론 이오타 에이. 그러면 읽을 수 있지. 에우.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복모음 흔히 쓰이는 거 아니고 그 다음은 많이 쓰여요. 오미크론 이오타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오이 그죠? 그리고 이제 예가 두 개도 아니야. 하나만 하면 돼. 오미크론 윕실론만 예예요. 요거는 지금까지 한 대로 하면 오우가 될 것 같죠. 근데 아예 요거는 우 발음이 납니다. 오미크론 윕실론은 너무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복모음이 하나의 음가로 고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모음은 요 오미크론 윕실론만 잘 갈무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기본은 복모음은 생긴대로 읽는다. 윕실론이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위인데 윕실론이 복모음의 일환으로 할 때는 오우 발음이 난다. 다만 오미크론 윕실론만 흔히 등장하는 복모음인데 이 경우는 우 복모음인데도 꼭 단모음처럼 오미크론 윕실론 하나로 취급하시면 돼. 고대 철학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응? 우만 나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요게 딱 떠오르는 거야. 마치 그 여러 가지를 문제 삼는 플라톤 철학의 첫 번째 개념을 들려면 이데아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첫 번째 개념을 들라고 하면 이걸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우시야. 오미크론 윕실론 굉장히 빈도가 많은데 요거는 복모음인데 발음은 소리는 하나로 고착이 됐다. 우 이렇게 했으면 이제 9시 반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또 욕심이 많거든. 그래서 9시 한 45분 까지. 자 그러면 이제 야, 아주 신이 납니다. 이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쭉 있는데 첫 번째 줄을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첫 번째 줄. 자, 읽어보십니다. 헬라스. 야. 헬라스. 아니 한 시간 반밖에 안 됐단 말이야. 왜냐면 엡실론 강기식이야. 그것도 아리아 한글의 그 조작판 펑튼데도 불구하고 엡실론 강기식 람다 람다 알파 어큐트 어큐트도 조작해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비스듬히 그어야 되는데 알파 어큐트 시그마 요 시그마 소문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단어의 끝에 오는 시그마 요 소문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어. 대문자와 소문자 구별법 고유명사의 경우 아 요거 딱 이름이야.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헬라스입니다. 지금도 영어 표현이 헬레닉 리퍼블릭이에요. 헬라스 공화국이에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자기들 나라는 헬라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읽기와 관련해서 강기식, 엡실론 강기식, 모음으로 시작했다. 강기식, 연기식을 표시해줘야 된다. 대문자의 경우에는 강기식, 연기식, 액센트를 앞에다 붙인다. 그게 다 지금 반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소문자 용법 그리스 사람들이 요 자기네 나라를 부르는 이름 그리고 고유명사니까 첫 번째를 대문자를 쓴다. 두 번째 어휘를 한번 시도해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약간 함정이 있어서 제가 좀 그렇다. 요거는 뭐냐면 앞에 헬라스를 전부 대문자로 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단어가 전부 대문자로 쓸 경우는 단기식, 연기식, 어큐트를 생략한다. 아까 내가 칠판에 쓴 이런 거, 상호. 어? 이거 전부 대문자로 썼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이걸 헬라도스라고 읽는 거예요. 헬라스의 이격이 헬라도스야. 헬라스의 이래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는 대문자, 소문자 조합으로 헬라스고 그 헬라스를 대문자로만 쓰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때에는 대문자만 쓸 때는 강기식 영기식 액센트를 생략한다. 이렇게 쓰고도 헬라스라고 읽는다. 2004년 올림픽. 2004년 올림픽이 1996년에 근대 올림픽 100주년 되는 해. 1896년에 제1회 근대 올림픽 아테네에서 했거든. 근데 100주년이 됐어. 그 사이에 한 번은 동권이 참가 안 하고 한 번은 서구권이 참가 안 하고 그래가지고. 1996년에 근대올림픽 100주년 기념올림픽을 다시 그 올림픽의 본산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다. 1996년
근데 올림픽 신청하면 경합을 하잖아. 이 주최진 놓고 밀렸어, 밀렸어.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 애틀랜타, 그 다음에 시드니.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밉상이지. 아이 아테리한테 다 양보 좀 하지. 응? 그래 가지고 기념도 아닌데 두 번 밀려서 한 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때 이제 입장하는데 올림픽 본산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모든 올림픽에서는 그 나라의 알파벳 순서로 입장을 하는데 1번 입장은 아테네 그죠, 올림픽에 발상지인 그리스 선수단이 입장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알파벳 순으로 입장하고 맨 마지막에 주최국. 이게 이제 올림픽 발상지에 대한 예우야. 근데 이제 2004년에 밀려서 하는 아테네 근대 올림픽 100주년 아테네 올림픽에 주최국이 이제 맨 뒤에 입장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썼단 말이야.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는 대문자로 엡실론 람다 알파 시그마. 그때 이제 그 올림픽 중계방송은 아나운서들이 한단 말이야. 그때 중계방송 한 아나운서가 지금 예능에 나오는 김성주라는 친구인데 나는 이제 히라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김성주가 저걸 뭐라고 하나 이제 하고 있는데 드디어 주최국이 그 친구가 말도 잘하고 그런데 드디어 주최국이 가슴팍에까지 했는데 가슴팍에 에이는 알겠어. 남자만 해도 이게 남자 대문자. 그 다음에 알파 시그마는 그래도 봤는데, 아이 람다만 해도 있자. 예, 근데 하여간 엘라스 비슷하게 이제 발음했어.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저게 말이지, 한 단어를 온통 대문자로 쓸 때는 간기식, 연기식, 액센트를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렇게 쓰고도 저거는 헬라스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리스는 어디서 나와? 그리스. 그리스는 여기 이제 발칸 반도가 있고 그 옆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데 로마가 이제 시골 마을인데 아테네가 그리스가 문화를 꽃 피울 때도 로마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요 시골 마을 로마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부닥들인 그리스 북부 지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라이코이아스 그러니까 전체 그리스 올라 전체 헬라스의 이 로마 사람들이 우연히 맞부닥친 북부 그리스의 사람들이 너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는 그라이코이야. 그라이코이. 요 그라이코이의 라틴어식 표현 그레시아에서 이게 그리스가 됐어. 근데 이 사람들 우리는 헬라스라니까. 헬라스. 니들이 우연히 맞부닥친 요 사람들이 그라이코이고. 근데 이걸 지금도 니들은 그리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야. 이 사람들 여전히 헬라스. 우리는 헬라스. 그리고 이제 그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리스 여행을 가시게 되면 도체 이렇게 새겨져 있고 대문자로만 쓸 때에는 이렇게 단기식 연기식 액센트를 통용한다. 그러면 이제 그 대문자로 된 그 옆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닌데 아래의 한글 폰트 엡실론 강기식 어큐트로 시작합니다. 이제 뉘와 감마가 여기는 뉘예요. 감마는 밑에 이슬방울을 아래 한글에서는 그래서 헬레네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엡실론 람다 에타 뉘 엡실론 시그마 이것도 시그마가 한 단의 끝이니까 요 시그마 헬레네스는 헬라스 사람 요 헬라스 사람을 말하는 헬레네스로부터 그 옆에 단어 헬레니즘 이란 말이 헬레니즘 예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할 때 헬레니즘 이란 말이 헬레네스라는 히라보 그리스 사람을 나타내는 여기서부터 왔다. 그 다음에는 이제 쉬워 해보십니다. 그 다음 어이 예 그렇죠. 여기서는 왜 썼냐면 우리가 말하는 드라마가 바로 이 히라바에서 시작했는데 알파를 보십니다. 알파 액센트는 서컴플렉스고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는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드라마. 영어로는 이오타 스크립트 빼고 DRAMA 해가지고 드라마. 바로 그 드라마가 히라버로부터 시작된 어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시그마를 잘 보세요. 한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 요시그마, 한 단어의 끝은 요시그마. 크리시스는요, 독일어로는 그대로 지금도 써요. 위기, 그리고 우리가 늘 하죠.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이 히라버 크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휘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기인데 독일어로는 크리시스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크리제라는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크리시스.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로부터 비판, 비평, 구분, 예, 크리틱. 예, 굉장히 중요한 어휘예요. 크리시스가. 예, 그 다음 어휘. 예. 이거 금방 돼요. 윕실론, 강기식, 어큐트, 베타, 로, 이오타, 시그마인데, 여기서는 윕실론으로 시작하는 어휘는 예외 없이 강기식, 휘브리스. 요거는 그 다음 어휘와 한자가 됩니다. 그 다음 어휘입니다. 네메시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비극 전체, 그리스 비극 전체의 주제. 그러면 이거는 휘브리스 네메시스 구조. 휘브리스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만, 인간의 오만. 요거는 응징, 보복. 심지어는 첫 글자를 대문자 쓰면 네메시스 그러면 보복의 신 이래 돼. 영화 제목도 있어. 네메시스. 그리스 비극 전체가 휘브리스에 대한 네메시스야.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위태롭다. 그 휘브리스에 대해서 신이 주는 네메시스. 오이디푸스 이야기, 무슨 뭐 아가멤논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란히 썼어요. 휘브리스, 네메시스.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사실은 첫 글자가 대문자예요. 이 아래 한글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래서 필리포스는 사람 이름이야. 이 필리포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흔한 이름이 지금도 영어 독어 불어에 많은 필립, 뭐 영국 여왕의 부군도 필립, 뭐 필립 또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필리페. 예, 그런데 필은 사랑한다고 그랬죠. 뒤에 뭘 사랑하냐? 히포스. 히포스가 말이야. 말을 사랑하는 자. 고대 세계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필로스, 필리아, 필리아 그리고 휘포스가 말이야. 유럽에 가면 히포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휘포, 휘포드로모스에서 와가지고 영어로는 드롬, 휘포드롬. 뭐 말 내필이 끄는 전차가 이렇게 경주하는 경기장이라든가 또 공마단 뭐 이거 다 히포드롬. 이게 휘포스. 드로모스 질주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말이 질주한다. 휘포포타모스, 휘포포타모스 동물 이름. 포타모스 강, 휘포 말. 그럼 뭐예요? 하마, 하마. 이걸 줄여서 기니까 휘포 하마. 광주 우치공원 가면 그 앞에 써 있어요. 그래서 히포포타모스 그러면 강. 여기서는 필리포스 사람 이름. 그래서 첫 글자를 대문자. 그 다음에 로도스. 로로 시작하면 반드시 강기식. 그리고 첫 글자가 대문자일 경우에는 위가 아니라 앞에. 그래서 로 강기식이에요. 로는 자음인데 이건 관행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 로도스. R-H-O-D-O-S. 지금도 지중 에게해에 있는 섬 중에 하나고요. 여기가 로도스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여기가 로도스다. 허풍이 많은 친구가 나는 뛰었다 하면 뭐 머리가 천대 하늘에 다. 아, 나는 달렸다 하면 뭐 부산까지 뭐 10분이면 갔다. 하도 그러니까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로도스. 굉장히 아름다운 여기에 있는 섬의 이름.
고유명사네. 그러면 첫 글자 대문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별거 아니죠. 비블리온.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비블리온. 독일어로는 도서관을 비블리오텍. 참고물은 목록. 비블리오그래피. 그러니까 비블리오는 보통명사로 책인데, 책인데 이 보통명사 책으로부터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어? 그래서 성서는 사실은 책. 무슨 책? 책 가운데 책. 그래서 이제 대문자로 써주기로. 독일어로는 더 비슷해. 비벨. 비블리온에 더 비슷해. 비블리오가 들어간 단어는 전부 책과 관련된 거예요. 비블리오 마니아. 서지 광. 무슨 뭐 책을 먹는 자도 있어요. 비블리오 파고스. 옛날에는 어린 마음에 중학교 때 영어 사전 씹어먹는 애들이 있었거든. 그러면 다 소화할 줄 알고. 근데 소화만 안 됐지 영어 실력은 늘지 않았어. 한 20, 30년 전에 중학생들이 다 그랬단 말이야. 비블리온, 비블리온. 그 다음 줄 읽어보십시오. 읽는 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슨 뜻일 것 같아? 게오르고스가. 보통 명사로는. 첫 글자가 소문자니까 보통 명사로는. 게오, 땅이야. 르고스, 가는 자.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서는 농부야. 그런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 사람 이름이 돼. 그 옆에 썼어. 영어의 조지야. 발음은 많이 달라졌네. 그런데 그 독일어로도 게오르크. 또 게오르고스도 있어. 게오르크, 게오르고스는 다 조상이 다 농부여서 성을 이렇게 한 거야. 그 많은 서양 사람 이름 조지가 바로 이 게오르고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게오가 지오가 돼서 그 옆에 보시면 지오메트리, 땅을 잰다, 다 히라버. 지오그래피, 땅을 기록한다, 지리.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은 아까 우리가 봤던 알파 오메가 했고요. 크리스토스 했어, 크리스토스. 그리고 익티스, 익티스, 익티스. 그리고는 그 익티스의 대문자로만 썼어. 익티스, 그건 하나는 소문자로 쓰고 하나는 대문자로 썼죠. 그 대문자 익티스는 카타콤베에 특히 가면 굉장히 많아. 근데 이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 어휘의 첫 글자의 조합. 에? 그러니까 익티스는 이오타, 키 등등인데 그거 보시세요. 그 뒤에 맨 뒤에 나오는 거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이오스, 소테르. 뭘 다 뺐어? 간기식, 연기식, 액센트를 다 뺐어. 특히 휘이오스 같으면 윗필론이니까 당연히 간기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휘이오스라고 발음이 돼. 그런데 이처럼 모두 대문자로 쓸 때는 간기식, 연기식, 액센트를 생략한다. 그런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이오스, 소테리 첫 글자를 조합해? 그랬더니 익티스야. 근데 익티스는 보통 명사로는 생선이야. 그래가지고 물고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인지 퇴근인지를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여기 횡단보도가 있으면 차량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도 안 지키고 딱 서 있는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 승용차 뒷 반파에 생선을 이렇게 그렸어. 아구머니나 생선 그리는 차가 정지선 안 지키면 안 되지. 그게 익티스야. 근데 익티스의 머리를 쓰고 다니는 차는 의도는 그거야. 거기 첫 글자를 땄어. 그걸 번역하면 저 뒤로부터 소테르, 구원자, 구세주,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시각적으로는 물고기야. 물고기는 익티스야. 익티스는 이것의 첫 글자의 조합이야. 카타콤베에 가면 수도 없는 물고기. 이거를 이제 히라보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지하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비린게 먹고 싶었을까. 여기다 온갖 물고기를 저렇게 그려놨구나. 그것은 구세주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에. 그 물고기가 익티스고 보통 명사고 그거는 그 표현의 첫 글자의 조합이라는 거. 요걸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
그 다음 줄 IHS 요거 신부나 목사가 입는 옷이나 이런 데 많은데 이거는 이에수스에서 왔고요. 십자가 예수가 목 달린 그 매달린 십자가의 INRI는 이건 라틴어야. 이건 히라브가 아니고. 근데 예,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익투스라든가 이에수스를 했기 때문에 라틴어 INRI도 곁들여서 거기다 썼어. 그거는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조롱하느라고 써붙였다는 팻말.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의 첫 글자가 INRI. 지금도 십자가에 그렇게 써 있는 거. 그 다음 줄은 첫 글자가 대문자인 사람 이름, 특별한 사람 이름. 첫 글자가 대문자야, 사람 이름이야, 고유명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를 보세요. 감기식, 연기식 표시를 앞에서 한다고 그랬어. 근데 생김새로 봐서 연기식이야, 아리스토텔레스. 만약 그 감기식을 붙였더라면 하리스토텔레스라고 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줄, 필로소피아, 필로스, 필리아, 소피아, 아르케, 로고스, 파토스, 미토스. 아레테, 에피스테메, 독사, 이디아, 에이도스, 모르페. 우시아, 우시아. 아까 나왔는데, 우시아. 오미크론, 위필름, 복모음의 예외. 하나로 취급한다. 우시아. 오우시아가 아니라 우시아. 휠레, 아이티아. 누스, 노예인, 노예시스 등등. 다 중요한 서양 고대 철학의 개념들이. 자, 더 오래 하면냐. 더 오래 할수록 좋긴 한데 빨리 또 우리가 맥주도 마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히라버 읽기 우리가 이제 이 폴리테아를 그 3권을 비교적 한주 아껴서 일찍 끝냈기 때문에 오늘은 히라버 읽기를 통해서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 가셔서 간판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우리 교재 뒤에 박준 교수가 텍스트 읽는 것과 관련해서 히라버 단어가 나올 때도 똑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이건 그 영어, 독어 등등에 비해서 읽기와 관련해서는 쉬운 언어다. 우리의 히라버 읽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4권입니다. 4권. 4권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